시즌 먹고 바로 나왔는데. 이거는 피토 베이커리의 플레인 피피로. 엄청 바삭 오독하면서 초코는 달달해요. 맛은 딱 그 오리지널 빼빼로 맛인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. 베이커리 아몬드 쿠키. 지금 이거 사진 찍고 한 입 먹었는데 한 입 수준이 아니라 세 입 정도 먹고 한 입 남았는데 맛있어서 그냥 한 입만 먹으려다가 세 입을 먹어버려서 남은 거라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. 뭐냐면 에이밍 마켓의 밍토스 모카 크림빵. 이 빵이 기존 크밍빵이랑은 빵피가 달라요. 이게 진짜 빵 같은 그런 빵이고 크밍빵은 그 요새 유행하는 모찌빵? 그런 빵이거든요. 오, 턱살 뭐야? 진짜 로투스 모카 맛 크림인데 그 에디아에서 먹었던 로투스 티라미수보다는 로투스 맛은 연해요. 이건 진짜 빵 같은 식감. 그리고 또 가져온 피토 베이커리의 아몬드 쿠키 반쪽. 아까 먹다가 남은 거 마저 먹을게요. 진짜 바삭해. 안에 아몬드 슬라이스랑 초코칩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.
에이밍 마켓 오리지널 메모크 배부르면 그만 먹을 거고요. 얘는 호지나 황치즈만큼 바삭하진 않은데요? 진짜 담백하고 피칸이랑 마카다미아의 맛이 쿠키지에서 약간 나는 것 같아요. 이건 여기까지만. 다음에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쉬워서 이거라도 꺼내왔습니다. 와, 오늘 대박. 배부르진 않거든요, 지금. 쫌쫌따리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. 요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. 친한 언니가 만들어준 커피 르벤 쿠키. 단단 바삭해요. 이 아래 완전 가루 팠지. 이거는 데이베이크샵의 피스타치오 슈톨렌 쿠키. 건조 무화과. 피스타치오도 박혀있고 건 크랜베리. 이 마지팬 부분이 피스타치오 맛이 확실히 진하게 나요. 피스타치오. 피스타치오 가나슈 쿠키. 이건 에이밍 마켓 거. 뭔가 확실하게 맛있는 걸 먹고 싶어했어요. 카메라 안 켜고 먹으려다가 너무 바삭해서 켜고 먹어야겠어.
말딸기 말차 보름이 게릴라로 나왔던 건데. 말차, 그냥 말차 보름이 먹었을 때보다 이게 더 말차 맛이 센 것 같은데요? 딸기 보름이는 보름이 중에 제 최애인데, 역시 진짜 맛있어. 조금만 돌려올게요. 은은하네요, 생각보다. 밀크티 맛. 얼린 통은 이렇게 안 좋아요. 크림 있고 빵 같은 거? 그리고 맨 아래 다시 크림. 좀 더 크리미하게 돌려볼게요. 빵 같은 부분은 고소하면서 달달해요. 이게 렌즈에 돌리면 아랫부분부터 녹아가지고 크림은 그냥 얼어있어요. 많이 달지 않아요. 약간 얼어있어서 그런가? 완투.